이병옥입니다. 백스윙을 할때 우리 뭐 클럽 페이스가 쫙 가서 회전했다가 다시 돌아 들어오면서 공 때리고 다시 돌아 나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쫙 빼서 약간씩 약간씩 돌아가고 돌아가서 돌아가서 쫙 도착한 다음에 쫙 이제 쟁반 접시처럼 누워 있고 쫙 돌아 들어오면서 돌아 들어와서 맞고 다시 쫙 엎어지면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회전력을 만들기도 어렵고 또 비율에 맞춰서 돌아 들어오면서 공을 치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타법을 익히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우리 한번 상상해 봐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클럽 페이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백스윙이 시작이 되면 처음에 보고 있잖아요. 전 클럽 페이스니까 여러분은 공이고. 근데 얘가 시작이 되면 하다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다시 이렇게 있다가 하다가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만나죠. 근데 어떤 식으로 느껴야 되냐면 딱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공을 칠때 마음대로 들어서 뒤집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클럽 페이스가 계속 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줘야 돼. 그럼 뭐 힌징을 하네, 뭘 하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다 필요 없는 얘기고 가서 그냥 박으면 정확히 스퀘어로 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클럽 페이스를 뒤집어도 큰 스윙을 하지를 못해요. 유연성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백스윙을 들때 클럽 페이스가 계속 엎어져도 되니까, 엎어져도 됩니다. 여기에서 뒤집어지지 않아도 돼요. 계속 공을 보고, 손모양 신경 쓰지 말고, 보고, 바로 쳐주면, 임팩트를 굉장히 강력하게 스퀘어 페이스를 만들면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든 공볼 거야, 어떻게든 공볼 거야, 공볼 거야, 공을 쫓아다니는 연습을 하면, 진짜 편하게 스퀘어 페이스 만들기도 좋고, 그리고 들어오도 굉장히 쉽게 칠수 있습니다. 뭐 백스윙까지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숙여 있는 이 앞에서 페이스가 계속 공을 본다고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오른손목이 젖혀지는 힌징 동작, 뭐 코킹 동작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소한 뒤에서는 뒤집어졌어도 이 구간에서는 바로 공 맞기 전에 페이스를 빨리 공을 만나게 방향을 서로 응시할 수 있게 여기서 팍 만나는 게 아니라 빨리 돌려가지고 공을 만날 수 있게끔 꼭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강력한 임팩트와 정확한 정타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이병옥 골프랩에서는 얼케 스윙이라고 해서 그 시리즈에서 절찬리에 상영 중에 있습니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